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능부터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특성화 고교 학생들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란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선택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일과 직업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과 직업생활. 그래서 일이란 무엇인가? 직업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직업의 요건은 무엇인가? 일과 직업의 차이.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가치.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 직업 가치관,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생활의 의미, 직업생활의 의미에서 다양한 직업생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이 약그만 오천 개 이상 이렇게 직업이 있고, 일본은 2만 개, 미국은 3만 개인데, 다양한 일의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농업, 그 다음에 공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돼서 이 내용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 변화, 그 다음에 일의 장소, 방식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생활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직업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여기도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직업이 왜 중요하냐,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 만족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애 발달. 사람이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100살에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의 어떤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우리 생애 발달 단계라고 하고, 그 생애 발달 단계별로 과업이 있다는 거죠. 발달 과업.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발달 과업이라고 합니다. 발달 과업.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진로 계획, 건물을 짓자면 설계도가 중요하듯이 자기 나름대로 진로 계획을 세운 것. 그 다음에 과연 직업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인지, 안 그러면 만족하는 것인지, 그런 어떤 직업적 성공에 대한 어떤 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는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 사기업에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기업에 따른 분류, 이런 것도 어떤 그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산업활동, 제조업, 2차 산업인 제조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따라서 각각의 제조업의 특징, 이제 공업계 고교 학생들에게는 제조업, 그 다음에 상업계 정보 학교 학생들에게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맞춰 있고, 여기에 빠진 게 이제 농업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100세 시대에 80까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볼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기초 모든 직업에 공통되는 능력이 직업 기초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합니다. 직업 기초 능력이 무엇이고, 능력의 종류가 뭐냐. 기본적인 직업 기초 능력의 종류. 여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는 과거에는 스펙 시대였지만, 이제는 스펙이 아니고, 전공과 직무를 중요시하는 컴피던시, 능력, 컴피던시를 중요시하는 개념으로서 직무 수행의 능력과 종류가 나오고, 그 직무를 예를 들어 홍보면 홍보에 맞는 직무가 나오고, 영업이면 영업에 맞는 직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 능력을 정리한 게 NCS라는 겁니다. NCS.
NCS를 기초로 해가지고 어떻게 직업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직장에 여러분이 처음 들어가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의 어떤 커리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이 이제 경력 개발이고,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학습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평생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취업에 들어가는 거죠. 취업을 할 거냐, 창업을 할 거냐. 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결정,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 많은 회사 가운데 나는 어디에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나는 취업을 할 것이냐, 대학을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대학을 갈 때도 어디에 갈 것이냐 등등 모든 게 인간은 초이스, 의사결정입니다.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취업을 왜 택하느냐, 취업이 갖는 의미,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에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취업에 필요한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지, 안 그러면 그 경험을 한다든지, 또 관련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구직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쓴다든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창업, 여러분이 언젠가는 나중에 50, 60대에서 창업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회사 조직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그 직업 생활을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굉장히 법적인 문제에 많은 걸 부딪힙니다. 일단 근로관계법, 우리 국민들은 이 근로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리고 권익침해를 당했을 때 이런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근로관계법,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고용 이런 근로에 관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게 직장을 그만둘 때는 이 고용보험 제도를 부어가지고 고용보험을 수급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어떤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안전사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사고고, 산업재해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그리고 노사관계, 노동조합이라든지 안 그러면 노사문화 이런 것도 이제 다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윤리입니다. 요즘 그 각종 그 직업윤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윤리의 문제에서 개인적 윤리, 사회적 윤리, 그리고 앞으로 직업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냐. 100세 시대에 여러분이 앞으로 80까지 하면 그 사이에 미래 사회가 변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많은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로봇이라든지 이런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올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저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런 걸 배웠지만 또 졸업생들은 이런 과목을 안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이 2022학년도부터 수능에서 필수, 거의 특성화 고교 학생들에게는 거의 필수 비슷하게 공통 과목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신경을 쓰고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 관한 정보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